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털. 그래요.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싹 꺼내갖고 우리 시어다란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곳단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막을 라이브로 좀 털어볼 거예요. 이런 날이 별로 없는데 30분 알차게 여러분들의 고막이 털리니까 잘 간수하시길 바라시고요.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클래식의 낭만을 불어넣는 신예 크로스오버 팀이에요. 네 명의 목소리 천재들, 목천들이죠, 목천들. 에스페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팀 인사. 네, 저희 팀 인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스페로입니다. 목소리가 그냥 와, 에스페로입니다. 에스페로는 옛날에 차가 있어, 단종된 차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야, 제가 그 차로 운전을 배웠었거든요. 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많이들 타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스포츠 세단 느낌이었었는데, 샥 잘 나갔던 차인데 갑자기 예, 삼체포로 빠졌네요. 자, 4인조 크로스오버 팀. 이게 데뷔가 언제예요? 저희 데뷔는 작년에 저희가 데뷔를 했는데 12월 달에. 야, 따끈따끈한 팀이네요, 진짜로. 자,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해볼까요? 개성 있게 한번 인사 좀 들어볼까요? 그럼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달달하다 못해 너무 단 스윗함을 맡고 있는 남형근입니다. 남형근 얼마나 단지 볼 거야. 네네. 저는 사실 아이돌 팀으로 따지면 제가 젊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팀에서 막내. 젊음을 맡고 있는 막내입니다. 막내 이면진이라고 합니다. 막내를 맡고 있고요. 네. 예. 아, 현진 씨가 막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저희 팀의 맏형을 맡고 있는 그리고 또 메인 보컬이자 킬링 파트를 맡고 있는 킬링 파트 에스페로 허천수라고 합니다. 허천수 씨. 네. 저는 에스페로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너무 잘했어. 그래서 망설였구나. 네, 바로 비주얼 담당인데 바로 나왔어야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아직은 데뷔 2개월 차라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네, 켄지라고 합니다. 오, 켄지. 네. 오. 다들 이제 우리 한글 이름인데 켄지는 왜 켄지예요? 저희 회장님께서 네. 특별히 제 이름을 따로 지어주셨어요. 왜 어떤 의미예요? 그 원래는 맥켄지에 맥켄지 네 거기에서 따온 켄지거든요. 맥켄지는 뭐예요? 맥켄지가 이제 스코틀랜드 예. 성씨예요. 아, 그래요? 그게 뜻이 뭐 깨끗한 뭐 이런 정의로운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나머지 세 분은 왜 그냥 본명을 쓰신 겁니까? 아무래도 초반부터 회장님께서 이뻐하시지 않으셨나 네.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가 다나요? 좋은 거죠. 회장님께서. 네. 네. 좀 이따가 또 영어 이름이 생기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은 네.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네. 바꿔가면서. 에스페로는 우리가 차로 알고 있었던 저는. 근데 어떤 뜻입니까? 팀명이 에스페로. 네, 에스페로는 이태리어로 해질녘 서쪽 하늘에서 가장 먼저 밝게 빛나는 별. 이라는 뜻이 있고요. 스페인어로는 희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망. 네. 와,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김광수 대표님 유명하신 우리 가요계 거성이죠 이분. 그러니까 김광수 대표가 다비치 이후로 14년 만에 낸 발라드 그룹이라고. 네. 야, 얼마나 그러면 벼르고 별러서 잘 다져서 대중들 앞에 탁 내놓으시려고 얼마나 이렇게 많이 아끼셨던 분들인지 아마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제 우리 남영근 씨가 리더예요? 네, 맞습니다. 리더입니다. 이 그룹은 얼마나 연습이 됐고 얼마나 다져졌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몇 년 연습생 기간을 거치진 않았고요. 제가 저희 한 세 달 정도 연습을 하고 네, 했던 걸로 기억하죠. 얼마 안 했네. 네, 세네 달 동안 그래서 14년을 준비 오 14년 만에구나. 네, 14년 네, 만에. 14년 준비한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14년. 10살 때부터 준비. 네. 네. 3개월은 어떻게 그 모집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원래 알던 분들이 세 대분? 아니요. 저희는 저랑 현지는 사실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네. 이제 알던 사이였고요. 어떻게 선수 씨는? 아, 예. 저도 이제 기획사에서 소속사에서 따로 연락이 와가지고 아 연락이 왔어 예예 연락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혹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하면 또 안 되겠냐 말씀해 주셔서 이게 소문이 나 있는 분들인가 보네요 연락이 왔다는 거 보니까 일부러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살짝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러셨군요 예
좋습니다. 맏형은 몇 살이고 막내는 몇 살이에요? 아, 저는 에스페로랑 동갑입니다. 그 자동차 94년생. 94년생. 네, 맞습니다. 허천수 씨. 네. 우리 맏형은 그리고 막내는 몇 살이에요? 저는 이제 2000년생. 24살. 아, 24살. 올해 24살 됐어요. 단단한 나이네요. 남자로 볼 때 아주 네. 단단하고 참 열심히 또 네. 열심히 살 나이죠. 열심히 달려야죠. 그렇죠. 단단한 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에도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맞아요. 자, 우리 첫 곡 아무래도 에스페로의 데뷔곡을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자, 데뷔곡이 Endless. 네. 네, 어떤 곡인가요? 홍보하시죠. 네, 저희 타이틀곡인 Endless는 Endless. 예. 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현대적으로 더해서 클래식한 감성을 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련된 R&B가 또 조화롭게 되면서 콜라보레이션된 곡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그런 또 애절한 감정을 담은 네, 애절한 발라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발이네요. 네, 애발입니다. 애절한 발라드. 네, 네, 애발. 애발이에요. 애발. 조용수 씨가 작곡을 했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뭐 조용수 씨는 뭐 엄청난 히트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좀 약간 어땠어요? 그 조용수 씨 곡을 딱 받았을 때 이게 타이틀곡이다 라고 딱 켄지 씨가 되게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켄지 씨 잘 설명해 보세요. 네, 아 제가요. 네, 사실은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일단은 이 조용수 작곡가님 성함 자체가 너무나도 그쵸. 이 저에게는 큰 별이었어요. 진짜 큰 별 같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딱 듣자마자 조용수 작곡가님이 작곡을 하신 곡이다. 일단 첫 번째로 놀랐고요. 두 번째 곡을 딱 듣고 나서 그냥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쓰나미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느낌이 이제 우리 조용수 씨 하면은 김종국의 노래도 있고 뭐 다비치 노래도 있고 네. 되게 많은 그 발라드 좋은 노래들 많이 만드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곡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호중 씨가 이 곡에 참여를 했어요? 아, 네. 저희 아니 네 분도 충분한데 뭘 김호중 씨까지 참여를 했어요? 어떻게 다 인연이 돼갖고 또 호중 선배님께서 안 계셨다면 아마 네 저희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수 작곡가님께서 피처링을 부탁드리고 이제 그 호중 선배님께서 곡을 딱 듣자마자 흔쾌히 아 이 곡은 정말 그냥 무조건 자기도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드셔가지고 네.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농담처럼 오 왜 저한테 이런 곡 안 써주세요? 약간 이런 그럴 정도로 말씀하시고 네. 그럴 정도로. 그럼 김호중 씨는 섭외는 조용수 작곡가가 한 거예요? 저희 또 회장님이랑 네. 아 회장님 네. 잘 알던 네. 알고 네. 있어갖고 네. 아 기대됩니다 정말. 야 김호중 씨까지 그렇게 욕심을 냈던 곡이라면 야 에스페로의 데뷔곡 Endless 그럼 라이브로 한번 우리의 쇼다늘의 고막을 털어보도록 하죠. 무대로 모실까요? 네. 네. 네.
사랑 가슴 아파도 건네질 사람 한 번만 돌아봐줘 Never say goodbye Always you are my endless love <끝났어요. 웃음> 아유, 아 언제 끝나는지 잘 몰라갖고 너무 좋아하고 그냥 숙연하게 듣고 있었는데 끝난 거였었군요. 이야, 이게 여러분 라이브였습니다. 놀라운 건 라이브였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모니가 장난 아닌데요 지금? 감사합니다. 3개월 마친 팀이 아닌데 느낌이. 감사합니다. 예전부터 전생에 인연이 있던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도 되게 만나자마자 되게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떤 궁합이 특히 잘 맞았어요? 아 그러니까 노래적인 부분도 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저렇게 해야지라는 게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치고 들어간 티키타카가 좋았고. 예, 티키타카가 만나자마자. 컬투쇼에서 첫 라이브였는데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면 솔직히 거짓말이겠죠. 켄지.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긴 했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진심을 다해서 불렀어요. 진짜로 너무 좋았어요. 긴장한 거에 비해서 잘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왜 긴장하는 게 또 라이브의 또 묘미니까. 맞습니다. 원래 이제 방청객이 꽉 차거든요 여기. 생방송 때는. 생방송 때 한번 라이브 하러 오시죠. 너무 불러만 주신다면 사실 학창 시절부터 이 컬투 쇼는 저의 로망이었기 때문에. 출연이. 예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 들었던 프로그램이요. 기회도 했고 그러니까요. 우리 허천수 씨가 제가 데뷔한 연도에 태어났네요. 맞습니다. 아니요. 마청인데 그지?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에스페로가 상당히 엘리트 그룹입니다. 우리 리더 남영근 씨가 너목보 시즌 9번째에 출연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와 서울대 사기 캐즈로 나왔었는데. 네네 후배 친구랑 같이. 저는 그때 못 봤었는데 서울대 성악과 16학번이시고 와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네 배우 지망생도 한 2년 동안 잠시 했었습니다. 연기를? 네네 그래서 작품도 조그마한 작품도 찍었었고 했었고 상업 영화도 이제 개봉은 안 했지만 촬영한 적 했었어요. 네네. 와 전참시에서 나왔었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 거긴 또 나오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연기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 배종국 연기학원이라고. 배종호 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가 있었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다녔었는데 배종호 연기학원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배종호 씨가 연기를 가르칩니까? 네 원장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래? 네, 2주일에 한 번씩 너무나도 감사드렸죠. 막 진짜 현장에 대해서도 많이 조언해 주시고 그렇겠죠. 대단한 연기자시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연기 안 하고 사실 제가 연기도 꿈이 있었고 이쪽도 꿈이 있었고 했었는데 전공은 어차피 이쪽이 꿈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창 제가 연기를 시작했을 때가 코로나가 막 시작할 그 시점이었는데 이제 20년 네, 초반에 그래서 이제 휴학도 했고 코로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으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었던 연기를 한번 지금 이 시간에 배워보자 봐야겠다. 네, 그래서 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연기란 자체가 그래서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고 다른 파트너랑 호흡을 그렇지. 맞추면서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하다가 어떻게 또 운 좋게 지금 에스페로라는 멤버로 지금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열망은 아직도 있는 거네요.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멤버들한테도 말을 안 했고 이제 매니저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가 기회가 온다면 네, 꼭 한번 연기 쪽으로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뮤지컬도 연기니까. 네 맞아요. 뭐 음악이야 이제 뭐 됐으니까 네. 성악가 출신인데 뭐 충분히.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을 계속 두드려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영웅의 또 안중근 뭐 이런 역할.
야. 제가 감히 네 한번 해보고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제 꿈인데요. 어 그럼 뭐 네. 같이 하는 거지 뭐. 아 포캐스팅으로. 네. 포캐스팅으로 가는 거지. 아, 얼마 전에 그 얘기 딱 했거든요. 아, 진짜. 제 꿈이 있습니다. 아, 켄지도 얘기하는데. 켄지도 뮤지컬 배우. 영웅을 딱 봤는데 제가 진짜 울면서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거기에 안중근 역할을 진짜 나중에 나이 들어서든 언제든 아, 꼭 안중근 의사님 역할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꿈을 네.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이시 한번 가시죠. 아, 하늘이시요. 네, 아직 그 정도는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막내인 임현진 씨도 서울대 음대 출신이네요. 아, 이거 엘리트 그룹이네. 네, 맞습니다. 야, 그럼 음대에서 뭘 전공하신 거예요? 성악을 하신 거예요? 네, 저도 성악 전공. 성악을 전공해. 네. 아, 선후배 사이인 거고. 네, 네, 맞습니다. 와. 학교 다닐 때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 걸었어요. 몇 학번 차이? 아, 이렇게 나오시는. 아, 그럼 저도 이제 바꾸겠습니다. 아, 3학번 차이라고 네. 하지 않았나요? 형이 1, 6학번이시고 네. 저는 이제 1, 9학번. 제가 1학번. 1학년 때 최고 학년이었죠. 4학년 정도 네. 어떤 선배였어요? 약간 솔직하게 편안하게. 진짜 솔직하게. 네, 네 솔직히 맞고 있어요. 맞고 동기들이나 이제 위 선배들이나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소문이 나 있었는지. 근데 되게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너무 그런데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아, 아, 진짜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재미가 없어요. 네. 재미가 없어요. 그냥 좀 이렇게 맞고 있을게요. 길을 맞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맞고 있어요. 그냥 좀 까다롭다? 자, 이 정도. 까다로운. 네, 좀 까다로운 정도. 근데 되게 또 까다로운 만큼 자상한 면도 있어가지고. 네. 일단 진짜 여자 우리 동료 학우들한테는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많았죠. 연기도 잘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한다. 오. 근데 이제 까다로워서 말은 못 거는. 굉장히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까칠남이신 거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성격이 예민한 것 같은데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 현진 씨는 어때요? 현근 씨가 볼 때. 아, 후배 현진으로. 후배들이 많을 건 그 안에서 현진 씨는 어떤 그 소문이 나 있던. 정말 성실하고. 성실하고. 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누구보다도 잘 해내고. 오. 정말 그냥 딱 모범 딱 엘리트 그런 코스를 밟은 학생이다. 그리고 이제 현진 씨는 저를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뭐 안 좋은 얘기 할 게 없어가지고 현진 씨는 네 되게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우리 허천수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영문과를 다녔었네요? 네 맞습니다. 전공이 원래 영문과였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자퇴를 했어요? 그게 사실. 영문과를 한 영어가 어려워서 자퇴를 한 거예요. 아, 그것도 있었죠. 영어가 그렇게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아, 군대 가버렸어. 그 당시에 이제 막 제가 막 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갈팡질팡을 군대 가면 그럴 때죠. 그러잖아요. 그럴 때죠. 솔직히 여기서 저 빼고 군대를 다 안 갔거든요. 또 동생들이 아, 가야 됩니까? 네, 이 친구들 저 빼고 아 가야 되는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군부심이 너무 심해요. 네. 혼자만 갔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네. 말을 못 꺼냅니다. 아 그랬는데 23살에 전역을 하자마자 아 뭔가 영문학과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자퇴를 하고 입시 준비를 위해서. 야 근데 1년 만에 한예종이 들어갔네요. 네 이제 23살 와.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2016년도였죠. 그때 해가지고 17년도 때 입시였는데 그때 바로 1년 준비해서. 야 남들은 막 되게 몇 년 준비하고 성악과 들어가는데 어떻게 1년 준비해갖고 한예종이 들어갈 수가 있지 성악과를? 아 뭐 노력이 한 10% 재능이 90% 죄송합니다. 팬분들 생기기 전에 안 티비 영문과 가기 전에도 성악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아 전혀 없었어요. 성악에 대해서는 신기하다. 문외 아니었고 주변에 애초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도 없었고 와 신기하네. 집안에서도 아예 음악을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한예종 성악과도 꽤 유명하죠 거기도. 네 유명해요. 거기 또 영웅의 그 안중근 역할을 하시는 양준모. 양준모 아, 네, 선생님. 거기, 예 네. 준모도 거기 나와서 저랑 네, 같이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요. 같은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 좋습니다. 아 일단 켄지 얘기는 그러면 라이브 한 곡 더 듣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켄지는 이렇게 언뜻언뜻 계속 보니까 G.O.D의 손호영 씨 약간 느낌이 있어요. 아 오, 너무 영광입니다. 느낌이 있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적이 있어갖고 내가 딱 느낌이 착 있네. 자리에 앉은 게 비슷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어떤 노래 하나 더 해주실 거예요? 저희 SG언어비 선배님들의 살다가. 살다가 들려드리도록. 와 에스페로의 화음으로 들으면 또 어떻게 들릴지 궁금합니다. 무대로 보실까요? 자 우리 SG언어비 살다가가 또 우리 회사 대표님 작품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죠? 예. 더 긴장됩니다 지금.
이거 엄청 귀담아 들으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표님께서. 예, 라이브. 에스페로의 살다가 라이브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컴온! 우후! 사는 게 아니래 너 없는 하늘에 참 없는 감옥 같아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우는 것 같아 보인대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날 내 색조차 알 수 없던 날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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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살다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우는 것 같아 보인대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내 색조차 알 수 없던 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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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낼 때까지 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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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칠 때 정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네 우리 마치 못해 살아가겠지 살아가겠지 내 곁에 있어도 내 곁에 있어도 너의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아, 야 이런 버전을 들으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와, 아 멋있다. 되게 뭐가 그렇게 되게 큰 곡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에스피오는 일단 되게 애절하게 들렸었는데 이건 뭔가 영화 OST 느낌 막 이런 느낌이 좀 나고, 아 좋습니다. 아 이제 어떤 재능인지 시간이 좀 너무 좀 짧아서 매력을 좀 더 우리가 보려면 우리 에스페로의 그 개인기를 조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개인기요? 갖고 계신 거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개인기 제가 먼저 해보죠. 어 캔디. 성대모사 간단하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두 가지. 두 가지. 간단하게 네. 두 가지. 저 배우 한석규 선배님. 한석규 씨. 어. 아, 간단하게. 진짜 똑같아요. 아 그래? 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죄송합니다. 나 지금 그것도 너무 재밌는데 남영규 씨가 너무 웃겨요. 진짜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개 너무 웃긴 거야. 네. 진짜 아우, 와 형무 씨는 이거 진짜 똑같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아, 또 이렇게 깔아줘야 또 이렇게. 아 그런 재밌어. 그 다음에 이제 네 한석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성균 배우님. 그렇지, 아, 네. 그래야지. 또 성악가들은 해야 네. 되거든요. 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네. 야, 너만 의사야? 나도 의사야. 다 같이 네 명이 다 같이 한번 이성균 할까요? 네. 호선균. 네. 야. 나도 의사야. 나도 의사야. 나도 의사야. 왜? 약간 바보 같은. 바보들 같은데요? 에버니에. 아 저는 이성균인데 이성균. 어, 성균께서 도덕. 다 같이 이성균이잖아. 더 잘하시네. 소리가 진짜. 공굴레 하네. 와. 자, 첫 번째 주문이다. 첫 번째 주문이. 어, 네. 저 그리고 한 가지 꼭 여기 컬트쇼 와서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어, 김태균 선배 아 정태균 선배님께서 김태균입니다. 아 김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괜찮아요. 예. 데뷔 2개월차라 당황을 많이 해서 개인기가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네. 제가 여기 와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그 저음 대결을 저랑 네, 선배님과 함께 예, 하세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예. 원래 저기 성악 하셨는데 그게 베이스예요 아니면 바리톤이에요 뭐예요? 제가 약간 베이스 바리톤 어. 낮은 파트여서 배바구나 배바 한번 해봐요. 질 것 같아요. 못 이기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는 게 네. 네. 들어가요. 네 들어가세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도전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내려가요. 네. 똑같은 음 아니에요? 네. 다음에 연습을 더 한번 네, 하고 오시는 게. 와, 와. 이거 로우씨 같은데요? 계속 내려가죠 지금. 네, 진짜 베이스보다 더 잘하세요. 네, 와. 그러니까요. 아 켄지 씨 들어가시는 게 좋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잘 가요. 네. 아 저는 그 박현빈 선배님의 그 곤드레만드레 예전에 어. 그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요? 곤드레만드레 있죠, 있죠, 그 노래. 그 뭐 흉성 버전, 징성 버전, 두성 버전. 그거를 곤드레 이거 네, 물론 성악가 출신이긴 하시지만 어. 저도 이제 막 이제 데뷔한 성악가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쩐수 씨. 네. 아, 우선 흉성 버전. 흉성. 흉성. 원드레 만드레 진성 버전. 아, 진성 버전. 원드레 만드레 이제 두성 버전. 원드레 만드레. 오. 아, 기가 막히네요. 이게 성악하시면 다 하는 건가요? 아 이게 근데 그 다 할 다 할 수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잘한다. 제가 네. 잘한다 잘한다. 와. 저는 좀 특이한 개인기가 있는데 어 어떤 거요? 이거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어, 그래. 입에 바람을 넣고 말하는 거. 옛날에 한번 블랙핑크 로제 선배님이 어. 빡서라고 입에 바람 넣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SM의 아기네 이하진입니다. 오모모모모.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노래도 가능하죠. 노래 한번 해볼게요. 지금도 사랑했던 기억이 어머머 나를 찾고 있지만 오~ 네. 오~ 발음이 들리는 게 포인트. 야 어디 물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신기하다. 오. 대박. 네. 우와 한다. 형근 씨는요? 잘하시네요. 자 형근 씨만 보면 이제 끝입니다. 네네. 네. 제가 유종의 미를 한번 잘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개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고라니 일단 아, 고라니 소리. 고라니 제 건데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고음도 잘 내세요. 예? 고음까지 잘 내세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고라니? 성악 고라니?
아닙니다. 그냥 완전 숲속에서 숲속에서 발견한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숲, 숲컷이에요. 상황극도 있는 건가요? 아, 암컷이에요? 암컷입니다. 암컷이에요? 암컷 쪽이에요. 네. 그 서울대 뒷산에서 나온 고라니 아, 맞아요. 맞아요. 숲속에서 갑자기 고라니 발견했을 때 암컷이 놀라는 소리입니다. 네. 좋아요. 자, 암컷 들어보세요. 제가 수컷 고라니거든요. 아 진짜 교감을 하면 되겠네요. 이거 까마귀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라니라 고한 거예요? 지금 가자는 겁니까? 어, 그럼 제가 대화를 좀 이어드리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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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 진짜 같은데. 아! 와, 진짜. 아니 작가님 어떻게 되신 거죠, 리더님? 힘내시라고. 아, 저런 거 있으시잖아요. 아, 저 아기 울음소리 한번. 아, 아기 울음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어, 좋다. 어? 애기 고라니 같아요. 애기 고라니. 아. 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개인기를 또 다. 사실 절 진짜 하이라이트가 있거든요. 뭐요? 노래하면서 비트박스 하는 아, 그게 이거는... 하이라이트거든요. 아, 그렇죠. 아, 우리 형근 씨 빠르게 한번 사실 네. 이거 제일 잘해요. 예, 예. 제일 잘하는 걸 미리미리 했어야지. 네, 마지막에. 이제 와서 보여줘.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네. 네. 제가 동요를 부르면서 비트박스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더 연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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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의 의미로 광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Here we go. 자, 이게 짧지만 30분 동안 우리 에스페로의 매력에 빠져봤습니다. 아, 자, 마지막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어, 네. 팀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30분 동안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30분이 정말 3분 같이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방 갔어요, 진짜. 네, 너무 금방 갔어요, 진짜로. 어, 네, 너무 금방 갔고 그 저희 앞으로 또 4월달에 새 앨범, 아, 새 앨범 네, 나와요? 예정이 오, 또 있어서 네네.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또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는 에스페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지 씨도. 이렇게 오늘 컬투쇼까지 이렇게 저희가 나오게 된 게 믿어지지가 않고 아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또 나올 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더 사랑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더 좋은 기대됩니다. 준비해서 더 좋은 무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형 화천수 씨. 아, 네. 이렇게 되게 영광스러운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희가 불후의 명곡에 또 나옵니다. 아, 네. 저희 편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또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설이 누구가 나오십니까? 오마이 특집이 오마이 스타 선후배의 특집으로 네. 누구랑 같이 나가요 그러면 김호중 선배님 아 그래 네. 네. 네 재밌게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녹화되고 나서 일요일 날 나가는 저희가 이게 일요일 날 나가는 거예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그럼 저희가 불후의 명곡 방송이 되잖아요. 아, 이미 됐겠네요 그럼 방송. 네, 그때 됐으니까 어.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와 네. 일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꼭 이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렇게 컬투쇼 나와서 저 대선배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즐겁게 방송을 해서 너무 영광이고 즐거웠습니다. 네, 에스페로였고요. 앞으로 행복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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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남은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Hello, hello, hello.